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쪼핀을 제끼고 이 철러를 따먹었잖아요. 이 철러는 짱쥐는 그렇게도 잘해줬다고 합니다. 매일 밤 짱쥐이 들어오면 그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는 짱쥐이 발을 척 담궈 놓고는 이 슬슬 마사지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. 이어서 한참을 지나서는 자신이 두 손으로 그 짱쥐이 두 발을 싹싹 비벼서 이 깨끗이 씻어주었다고 합니다. 그녀의 정성은 지극하기도 했었죠. 그리고 다 씻은 발은 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자신이 무릎 위에다가 이 올려놓고는 또 깔끔한 수건으로 이 골고루 닦아주었다고 하는데요.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랬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모양처가 또 어디 있겠나요? 그러다가 철러는 짱쥐니 발 밑에 점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. 어? 그랬니? 내 발 밑에 점이 있었다고? 하하! 이제껏 나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건 분명 페이지오즈, 즉 날아다니는 발차기 점이다 라고 했었답니다. 요즘에 웬만한 부부들도 이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 상대방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나요? 그렇게 철러는 이 짱쥐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하였고 짱쥐도 그러한 철러한테 큰 집을 한 채 사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지극정성인 여자도 있겠다, 돈도 있겠다, 뭐가 문제겠습니까? 그냥 평범하고 이 편안하게 살아도 될 텐데 짱쥔 이놈은 아니었답니다. 그래도 이놈은 이 날강도 버릇을 못 고치고 맨날 바깥으로 싸돌아 다니면서 이 창녀촌으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가 문득 이 홀리동이란 창녀를 알게 되었답니다. 이 홀리동은 사진도 남은 게 없는 뭐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었는데요. 하지만 이 여자로 인하여 짱쥔은 또 하나의 이 중요한 대장군을 얻게 되었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홀리동은 비록 창녀촌에서 이 몸을 팔며 살았지만 짱쥐는 매우 숭배하였었답니다. 딱 봐도 이 나이도 어린 짱쥐니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말입니다. 하여 홀리동은 이 밤마다 짱쥐니 자신을 찾아오면 공짜로 모셔드리려고 했었답니다. 하지만 그 당시 짱쥐는 이 흔한 게 돈이었겠는데 공짜 떡을 어떻게 먹겠습니까? 돈이 싫다고 하는 창녀들한테는 더더욱 후하게 그 떡값을 쳐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홀리 동이 이 짱쥔 보고 혹시 사장님 회사에서 직원을 요구 안 하냐고 묻는 거였답니다. 응? 직원은 그랬니? 모집하지? 항상 모집하지? 회사가 계속 나날이 커지는데야 이 엘리트 인재들은 항상 필요하지야. 근데 우리는 이 힘이 좋은 남자들밖에 안 봤는데? 네, 그러자 홀리동은 무릎을 탁 칩니다. 그러면 그냥 딱이네요. 사실 저희 형부가 이 어렸을 때 한 주먹을 했었고 지금도 힘이 장사라고 합니다. 글씨 얼마 전에는 또 뭣도 모르고 다단계 조직에 걸려서 들어갔었는데 그러한 데는 또 다른 사람을 끌어 들여오고 또 돈도 얼마 만큼 받쳐야 나올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우리 형부는 혼자서 그곳의 건달들을 이 대여섯 명이나 때려 눕히면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. 힘 하면 그냥 우리 형부만한 사람이 없죠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어? 그런 놈이 있었어? 짱쥐는 그 얘기를 듣자 그냥 확 땡겼답니다. 그만한 실력이면 이 자신과는 못 비교도 꼭 쓸모가 많이 있겠죠. 또 이러한 놈들은 담대도 많이 커서 자신이 거사에 딱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. 에휴, 근데 지금 이 고향에 그냥 홍수가 터져버렸거든요. 형부가 힘은 장사인데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맨날 그냥 터져나오는 홍수를 구경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1998년 중국이 대홍수 피해는 어마어마했었는데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억 명이나 됐었고 무려 4,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은 크나큰 자연재해였답니다. 홀리동 고향이 바로 그 대홍수를 제일 정통으로 얻어맞은 지역이었었는데 그러자 짱쥐는 대뜸 얘기합니다. 그래,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인재를 그냥 그렇게 썩이면 아니 되지. 자, 그러면 얘기 나왔던 바에 내일에 당장 출발하자. 내 나의 운전기사한테도 오늘 먼저 얘기해 놓을게. 네? 그러자 이 홀리동도 대뜸 신이 났답니다. 그녀는 그날 즉시 집으로 전화합니다. 형부, 내 내일에 이 큰 사업을 하시는 백만장자를 모시고 가는데 이 사장님이 지금 직원을 뽑고 있단다. 내가 이미 얘기를 잘 해놨으니까 내일에 잘 보여야 된다, 알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. 그러자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났답니다. 어? 그리 귀한 분이 내일 갑자기 온다고?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되지? 어찌됐든 알았다. 네, 이어 이튿날 짱쥔과 홀리동은 이 리진성이 차량 뒷좌석에 척 앉아서는 출발합니다. 어라?
택시 간판 떼어버렸네. 잘했다. 이 리진성은 어차피 다른 손님은 안 받고 짱쥔만 모시고 다니니 그의 택시 간판을 아예 떼어버렸다고 합니다. 이어 차량은 이 달리고 달려서 후리둥이 고향에 도착하게 되었었고 또 그곳을 보니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. 집들은 다들 그냥 홈수에 쓸어가서 볼품없었고 모든 물건들이 다 쓰레기로 되어 있었답니다. 그러자 저 멀리서 한 덩치 좋은 남자가 이 우통을 벗어버리고 혼자서 큰 가구들을 들어서 옮기고 있는 거였답니다. 딱 봐도 힘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죠. 이것이 바로 짱쥔 일당 중에서 제일 무식하고 이 힘이 제일 좋은 쩌우정홍이었습니다. 이 쩌우정홍은 짱쥔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는 반갑게 인사하였답니다. 반갑소. 내 짱쥔이요. 후리둥이 말대로 야, 힘이 그냥 천하장사구만. 좋소야. 짱쥔은 쩌우정홍과 이 악수를 해보면서 그의 힘을 추측했었는데요. 네, 하지만 이 쩌우정홍이 너무나도 무식하고 강한 힘 때문에 또 나중에 너무나도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.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고요. 쩌우정홍과 이 후리둥을 따라서 그들 집에 들어서자 어라? 뭐야? 백숙을 만들었네? 사실 그때는 이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잖아요. 그런데 집에 얼마 없는 닭을 잡아서 이 백숙을 만들어서 대접한다고? 짱쥔은 얘네가 지금 나를 엄청 믿고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답니다. 이어서 쩌우정홍과 이 얘기를 한참 동안 나눠보니까 짱쥔은 쩌우정홍 이놈이 왠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답니다. 네, 왜냐면 쩌우정홍 이놈은 머리는 아주 그냥 텅 비어있는데 또 거기에 허영심은 꽉 들어차서 언제나 그냥 자랑하기 좋아했고 사치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놈이었거든요.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본 짱쥔은 그러한 걸 그냥 한눈에 알아보죠. 이러한 놈들을 끌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짱쥔은 잠깐 망설여졌답니다. 하지만 그것만 빼면 다른 조건은 다 특 A급인데 짱쥔은 이어 그를 조용하게 밖으로 불러내옵니다. 만약에 말이다, 쩌우정홍아, 만약에 우리 사업에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걸 도둑질해야 된다면 니 어떻게 할래? 이건 또 뭔 말이죠?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러한 걸 도둑질해야겠나요? 이거는 명백하게 짱쥔이 지금 위법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니는 빠지겠으면 먼저 빠져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였죠. 그러자 쩌우정홍은 에? 도둑질하는 거 그랬나? 그러한 일들은 우리 아래 것들한테 그냥 시키쇼. 내가 아주 깔끔하게 그냥 진행할게요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래? 그래. 너 정신 상태는 좋구나. 근데 우리 회사가 워낙에 많은 돈을 굴린단 말이다. 하여 강도들이나 뭐 경찰들이 우리한테 덮치면 그때 니 어떡할래? 그러자 쩌우정홍은 도끼 눈을 부릅 뜹니다. 사장님, 내 잘하는 게 바로 그겐다. 뭐 강도들이든 경찰이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내 아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그래. 니 괜찮구나야. 니 합격이다. 쩌우정홍은 이렇게 짱쥔 일당에 가입하게 되었답니다. 네, 이놈은 나중에 짱쥔 일당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망나니로 됩니다. 그렇게 쩌우정홍을 이 점 찍어놓고 소식을 기다리라 하고는 짱쥔은 떠납니다. 이어 번거진 창더시로 돌아간 짱쥔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. 지금 남자 행동대원들은 리저쥔, 왕위, 리진성, 쩌우정홍 이 네 명인데 다들 뭐 군대에 다녀온 경험도 있었고 그냥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였죠. 하지만 실전에 투입하게 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그게 문제였답니다. 그중 리진성은 함께 작업도 해본 자신이 왼팔이었으니 뭐 문제가 없겠지만 왕위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담력이 아주 콩알만했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리진성 이놈은 돈이 자신보다도 더 많았으니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놈은 나중에 천천히 써먹어야겠죠. 마지막으로 쩌우정홍 이놈은 이 다른 3명과는 달리 혈연관계가 아예 없는 놈이잖아요. 그리고 또 면목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선뜻 믿음이 가는 놈은 아니었답니다. 그러자 짱쥔한테는 한 명이 더 필요했답니다. 왼쪽에 리진성이 척 버티고 있고 이어 앞에서 이 쩌우정홍이 막 밀고 들어가면 아직도 자신이 이 완전히 신이 많은 오른쪽 팔이 더 필요했답니다.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하죠?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미 생각났고 수화에 두었겠죠. 그렇게 며칠 동안 이 고로심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첫 번째 가족인 샤오웨어가 생각났답니다. 어? 샤오웨어라고? 그래, 그럼 이 샤오웨어 주변에는 쓸만한 놈들이 없었던가? 라고 더더욱 깊게 생각하던 짱쥔은 무릎을 탁 칩니다. 그래, 그놈이 있었지. 내가 왜 걔를 생각 못했을까?
장쥐는 이 사람을 찾으러 당장에서 이 고향으로 부랴부랴 떠났답니다. 네, 그러면 이놈은 누구였을까요? 바로 1회에서 나왔었던 장쥐니 어렸을 때 의형제였었던 천스칭이었습니다. 네, 무기상인 그 천스식 누님과 이름이 비슷하죠. 하지만 이 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우연하게도 이름이 비슷한 거였죠. 천스칭은 장쥐한테 친구끼리 니 여자 내 여자 하는 게 아니다 를 배워줬었고, 또 그 쓸쓸해하는 장쥐한테 자신이 여자친구 샤오웨어를 확 밀어준 놈이었잖아요. 짱쥐는 천스칭 이놈이 키도 작고 이 힘도 뭐 별로이고 다른 건 잘하는 게 없었지만 이 배짱 하나만큼은 짱이라는 걸 잘 알았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천스칭이 감히 못할 짓이란 건 없을 정도였죠. 그리고 이놈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고 있었던 오랜 친구였으니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면 천스칭은 이제껏 뭐하며 지냈을까요? 네, 이 불쌍한 천스칭은 줄곧 부친한테 그냥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자랐다고 하는데요. 하여 머리 쪽에 어딘가 문제가 생겼는지 항상 왼쪽 눈 이 파닥파닥 거리면서 깜빡깜빡 거렸답니다.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자기 여자한테 지금 윙크를 날리고 있는가 하고 그냥 오해받게 되겠죠. 하여 또 그것 때문에 이 주먹질까지 여러 번 오가게 되었고 이놈 인생도 참으로 답답했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천스칭도 그나마 아내 복은 있었는데요. 천스칭의 아내는 이름이 수우위라고 불렀었는데, 네, 어떻게 딱 봐도 이 기가 좀 세 보이지 않나요? 이 수우위는 웬만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바로 그 고향이 룸사롱 아가씨들이 마담이었다고 합니다. 보통 이러한 마담을 하는 여자들은 웬만큼 기가 센 여자들이 아니잖아요. 이 사진은 아마도 마담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겠는데 그래도 이 누추한 옷차림에서 뿜겨져 나온 기가 느껴지시죠. 하여 아가씨들 마담이었으니 그들 생활은 괜찮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짱쥐는 설마 천스싱 이놈아 지 생활 조건이 좋아서 혹시 뭐 강도질에 참가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? 라고 생각도 되었겠죠. 하지만 그거는 또 뭐 만나서 보면 알게 될 거고 적어도 이놈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있으니 한번 만나보려고 했답니다. 이때는 1998년 8월이 되었답니다. 짱쥐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그 천스싱이 집으로 가봤답니다. 짱쥐니 천스칭 집에 있니? 하고 문을 열자 천스칭은 그냥 화들짝 놀랐답니다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내 하나뿐인 의형제 짱쥐니 아니니? 자, 반갔다. 야, 빨리 들어와라. 천스칭은 짱쥐니 손을 그냥 꽉 잡고는 놓을 줄을 몰랐답니다. 그리고는 또 너무나도 놀라고 반가워서 이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면서 말입니다. 그렇게 집 안으로 이 끌리워 들어가서 그 둘은 아직도 손을 꼭 잡고 앉았답니다. 짱쥐나 짱쥐, 왜 이제서야 날 찾아왔니? 어? 난 또 니 나를 잊어버렸는가 했다야. 천스칭은 손을 꽉 잡다 못해 짱쥐니 보래되고 뽀뽀까지 할 기세였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살짝 당황해 했죠. 뭐야, 아무리 반가워도 뭐 이 정도야? 짱쥐니 갸우뚱해 하는데 이 천스칭은 또 후다닥 일어나서 이 집문을 열고는 문 밖을 살피는 거였답니다. 혹시라도 이 엿드는 놈이 있냐 하고 관찰하는 거죠. 이 집의 문을 꽁꽁 잠그고는 짱쥐나 조금만 기다려봐라. 내 아주 확실한 물건인데 보여줄 게 있네라. 천스칭은 이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뭔가 깊숙이 있는 물건을 이 뒤적뒤적 거리는 거였답니다. 뭐길래 저리도 호들갑이지? 짱쥐는 이제껏 말 한마디도 못하고 멀뚱멀뚱해 있었답니다. 이어서 천스칭이 꺼내온 건 이 한 긴 야구방망이 뭐 가방 같은 거였답니다. 짱쥐나 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니? 라고 하면서 이 가방을 열어 제낍니다. 짱쥐나 내 이걸 어렵게 구해놓고서 너를 기다린 지도 이제 몇 년이 됐다야. 천스칭이 그 가방 안에서 첫 꺼내든 건 바로 엽총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쥐도 깜짝 놀라는 거죠. 너 이거 뭐냐? 그러자 말입니다.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되어 있었던 천스칭은 또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 들떠서 얘기합니다. 짱쥐나 니 봐라, 이 엽총이 어때야? 죽이지 않니? 짱쥐니 그걸 보자 이씨 완전 새거인 시변발 엽총이었다고 합니다. 이걸 들고 그냥 팡팡팡 하고 그냥 쏴대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겠죠. 하지만 짱쥐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. 그건 그렇고 천스칭아, 네가 이 엽총 가지고 뭐 하자고 그랬니? 네, 그러자 이 천스칭은 또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 짱쥐한테 윙크를 날리면서 얘기합니다. 이 엽총은 내 작년에 5천 위엔을 주고 산 게다. 내가 꽁꽁
좀 숨겨놔서 아직 누구도 모르고 있지. 내 생각에는 말이다, 만약 장주인 너가 이 대가리를 서고 우리 이 옆촌까지 있으면 이 돈이 많은 부잣집들을 터는 거서야 일도 아니겠지. 아이 그렇니? 우리 이거 갖고 좀 한번 크게 해보자 장주인아, 라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야야야, 쓰워저 非陈世清 兄弟예. 네, 장준이 이 뜻은 나를 알아봐주는 건 陈世清 너밖에 없구나 라는 뜻이랍니다. 이 陈世清은 글쎄 예전에부터 장준을 따라서 강도지라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죠. 그리고 또 혼자서 옆촌까지 준비했으니 얼마나 기특했을까요? 하지만 장준은 또 의문이 생겼답니다. 야, 너 와이프가 아가씨들 마담이라며 그럼 수입도 짭짤하겠는데 왜 강도질을 하려는데? 네, 그러자 전스칭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. 전스칭이 붙이는 성씨가 정가가 아니고 레이가였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전스칭의 이 부친은 그 집에 대리를 사위로 들어갔었고 하여 아들이 성씨도 엄마 쪽을 따라서 정가로 단 거였답니다. 하지만 전스칭도 그 아비와 똑같은 운명으로 자신이 아내가 돈을 다 버려드리니 뭐 드릴 사위로 될 처지였답니다. 심지어 자신이 두 아들은 성씨가 정가가 아니고 수가였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집에서는 이 항상 길을 못 펴고 눌리고 살았으니 그러한 전스층은 다른 남자들처럼 이 큰 돈을 벌어서 아내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답니다. 어라, 그런 일이 있었니? 그래, 싸네라면 그래야지. 니는 예전이나 이 지금이나 확실한 싸네구나. 오케이, 좋다야. 그러면 너 이것도 한번 보겠니? 짱쥐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서 찰칵찰칵하고 멋있게 보여주고는 전스칭이 앞에 척 놓습니다. 어? 이게 뭐야? 이거 그렇게 얻기 힘들다는 권총이야 이거? 전스칭은 휘둥그레 해서 이 손까지 와들와들 떨면서 권총을 만지작 그렸답니다. 뭘 그거 보고 그리 놀라니? 어? 내한테 이런 권총이 15자루가 있다. 그리고 탄약은 2400발에 수류탄 3개까지. 이만하면 어떠야? 확실하야? 뭐? 그러자 전스칭은 더더욱 혼비백산했답니다. 자, 나는 이 옆총 하나 얻어놓고 영신가 했는데 역시 짱쥐인 너는 이 스케일부터가 다르구나야. 짱쥐나, 나를 좀 걷어달라. 내 너희 곁에서 소아말이 되어줄게. 그렇게 짱쥐인과 전스칭은 두 손을 꽉 잡고는 다시 한번 맹세했답니다. 우먼 虽然不能 동년 동月 동日生 但愿 동년 동月 동日死 라고요. 그 뜻인지 우리 비록 같은 날에 태어날 수는 없었지만 죽을 때는 우리 함께 가자 라는 뜻이랍니다. 그 분위기는 다 완전히 그냥 멋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전스칭이 또 긴장해서 왼쪽 눈을 바닥바닥 거리면서 맹세를 하여서 짱쥐니 좀 불편했다 라는 거였답니다. 이렇게 자신이 제일 확실한 새 오른팔을 얻게 된 짱쥐는 이제 그의 일생에서 제일 확실한 큰 건을 준비하게 됩니다. 바로 이 거사로 하여 이 짱쥐니 이름은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퍼지게 되는 거랍니다. 이 건이 없었더라면 종일TV에 20회까지 연재로 못 오르겠죠. 네, 그러면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 다음 회에 또 再见。